구글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드는 방법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DCIM 폴더 카메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두 장입니다. 요두 장을 여기 뭐 휴대폰에 놔둘 필요는 없겠죠. 나 잘라서 여기에 이제 낯선 행동 유아편이 되겠습니다. 유아 폴더 만들어 놨죠. 네.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왔습니다. 그럼 요두 장을 구글 드라이브로 불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자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폴더를 유아라고 유아의 낯선 행동 유아 폴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여기다 끌어놓거나 새로 만들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끌어올까 볼까요? 예. 두 개였죠? 요거를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예. 하나 올라왔고, 예, 마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연결 앱 부분을 이제 구글 문서로 여러 개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는 안 작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연결 앱을 구글 문서로 하게 되면 네, 잠시 후에 요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이미지 중에 있는 텍스트를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한글에다 붙여놓고 교정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한글이 어디 갔나? 여기서 사용하겠습니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글씨가 너무 크게 이렇게 인터넷 문서 그대로 이렇게 왔네요. 뭐큰 상관없겠죠.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도구에서 맞춤법을 눌러서 시작합니다. 유아 교육기관이 뭐 띄어쓰기인데 뭐 바꾸죠 뭐. 부분을 이건 붙여야 되겠고 두 군데 학부모 붙여야 되고 ER도 붙이고 띄어쓰기 정도네요. 하는지 좀 붙이고 유아교육기관에 여기도 붙여야 되겠죠. 예, 다시 맞춤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관계 증진 뭐 띄는 게 맞겠죠. 예, 뭐 띄어쓰기 정도 등하원 이게 더 좋네요. 나눈다 붙여야 되겠고 시간을 말씀을 같이 상담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 네. 벌써 끝이 났네요. 네, 한번 볼까요? 교사 자신에 대한 안내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교사 자신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이첫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내내 그 풀어진 채로 이렇게 부모와 교사가 따로 노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그럼 교사의 자기소개서 카페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가시면 자기소개서 양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교사 소개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교사는 각 유아 제가 지금 유아를 하는 건 훈육에 관련돼서는 유아든 초등이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일관된 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초등 받고 그 다음에 유아를 살펴본 겁니다. 교사는 각
교육기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나이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나이나 경력, 특히 이제 초임 선생님들의 경우에 나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근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신인왕은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초임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밍아웃 하셔라. 그래서 그냥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귀엽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교사 자신의 교육관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교사 이급 부분이 제 의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해라.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이런 정도 파악한다. 저는 이제 학기 초에 전화로 가정 방문을 합니다. 전화로 그 가정 방문을 일단 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화 방법이네요. 등하원 씨, 시간 씨 부모를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하라. 그다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목적에 말하기, 제 목표는 우리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와 같이 상담하거나 전화를 할때 대화 목적은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것이 전화하는 것이 순서를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장을 같은 유아 앞선 행동 솔루션의 유아 버전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쪽이더라? 47쪽. 학부모와 교사 자신에 대한 교사와 긍정적인 교사와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 그 인용을 할 때는 쪽수가 중요하니까 43쪽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쓰시면 인용할 때는 반드시 책과 쪽수를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좀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기서 유아 여기 있죠. 하나는 해서 이렇게 TXT 문서로 변환이 됐고, 요렇게 두 번째 거 역시 연결 앱을 눌러서 구글 문서를 누르면 이미지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범위 안에서 요거를 42쪽인데 요거를 이제 붙여놓겠습니다. 바깥에 개가 짖네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가족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 교사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에 대한 지지적 태도와 민감성을 갖게 된다. 또한 가족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자신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족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진지하고 진실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교사는 가족의 가치와 관점을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사와 가족 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아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죠.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 부분이
원래 그 뒤에 먼저 스캔한 것이 위로 윗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범위 안에서 교사는 항상 40 교사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여기가 42 46쪽이고 밑에가 47쪽이 되겠습니다. 46, 47쪽 이렇게 저장해서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이 스캔한 카메라로 찍은 문서를 PC 컴퓨터로 옮겨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구글 문서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참 편한 세상이 됐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